안녕하세요. 예. 김정찬, 김용태 이 사람을 자유한국당 출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함. 자유한국당은 그간 1기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토대 위에서 신보수주의 구체적 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저지하고 시대적 도전에 유능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방안과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제2기 혁신위원회는 당대의 시대적 도전에 응전하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기반을 마련하는 지속가능한 국가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수가 이룩했던 성취를 무너뜨리고 국민적 신뢰를 잃게 만들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주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은 보수 정치의 실패이지 보수가치 그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경험, 세계적 추세, 구체적 사실에 입각해서 견지해야 할 보수 가치를 재확인하고 시대적 도전에 응전할 신보수 가치를 발굴해 제시하겠습니다.